안녕하세요. 생방송 음악캠프 성시경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신혜입니다. 네, 오늘 실력있는 신입밴드 버즈의 예. 무대로 시작을 해봤는데요. 네. 신혜씨, 제가 오늘 준비한 이 음악캠프 영화관 컨셉 어떤가요? 멋있긴 한데요. 저는 또 웬일로 시경씨가 저한테 영화를 다 보여주나 했더니 오늘 주제가 뮤직 시네마라면서요. 그렇습니다. 오늘 네, 벌써부터 좋아하시는데요. 예. 좋은 음악과 함께 출연 가수들이 직접 추천한 영화도 여러분 알아보실 수 있으니까 기대하시고요. 신혜 씨도 영화 찍었잖아요. 네. 안 보여주세요. 아, 아직 시사회도 안 했거든요. 10월 24일 날 개봉이니까 신경 씨가 극장 앞에서 표 사시고 기다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 많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4집 앨범으로 돌아온 조장혁 씨의 컴백 무대, 그리고 YG 패밀리가 5년의 준비 끝에 내놓은 히든 카드, 렉시의 데뷔 무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 참 신경 씨도 다음 주에 컴백하신다면서요. 네. 정말 많이 떨리고요. 네. 자, 1위 후보 알아보죠. 예. 네, 지난주 1위를 차지한 희성 씨가 위드미로 또다시 1위 후보 자리에 올라와 있고요. 네, 여기에 이수영 씨가 2주째 덩그러니로 정상을 노리고 있습니다. 예, 먼저 희성 씨 노래부터 만나볼 텐데요. 네. 희성 씨가 추천한 시네마 천국처럼 멋있는 무대도 지켜봐주세요. 자, 그럼 시네마 천국 속으로 함께 가시죠. 희성의 위드미.